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에, 이놈! 내가 친한 일을 모두 잊고 진심으로 대했더는 이렇게 날 배신해?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메어라! 당치 않습니다! 저는 나란 일에 직시했을 뿐입니다! 씻어주십시오! 전하, 전우치는 세상에 보기 드문 유물이옵니다. 이제 속셈이 드러났으니 사정 보지 마시고 매우치면은 실토를 할 것이옵니다. 저놈을 매우쳐라! 전하, 억울합니다! 어떨 하느냐? 매우쳐라! 전하, 정의와 대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전하를 속이려는 속셈이옵니다. 매로는 아니되오니 차라리 화형을 시키시면 어떠신지요? 전하, 이번 일만은 억울합니다. 저놈을 당장 화형하라! 이거 아닌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 제겐 평생 갈고 닦은 그림 솜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을 바치고 싶습니다. 소원입니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저승에 가지 못하고 원혼이 될 것 같습니다. 전하, 저자의 장편에 넘어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원혼이 되어 괴롭힌다면 그것도 큰일이잖소. 여봐라, 지필묵을 가져다 주어라. 전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 이제 궁궐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좋은 임금님 되십시오. 집에 가는 길을 통하게 되어 있는데. 전 선생, 길을 잃으셨구려. 전 아세요? 임금도 골려먹는 그 유명한 전우치 선생 아니시오? 이런 산속에 갑자기 나타나 아는 척하는 걸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데 누구지? 나 서경덕이요. 뭐 서화담이라고도 하지. 아, 그 황진이 듣고 싶네 실패했다는 도사님. 황진이도 내 수제자 중 한 사람이지. 뭡니까?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다들 산속에 들어가 버려서 간신들만 남아 아, 세상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에? 아,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일이 있어야 말이지. 아, 그나저나 내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는가? 제가요? 아, 그럼요, 뭐든지. 그 우리나라 남해 끝자락 금산에 내 스승이신 운수 선생께서
나한테 편지를 하셨는데 이 답장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남의 쯤이라면 제가 축지법으로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주십시오. 천하제일 도사님이라더니 나보다 못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건 너무 무리야. 아이 금방 다녀온다니까요. 이게 안 될 텐데. 아 저 못 믿으십니까? 순식간에 다녀온다니까요. 에이 그렇게 뭔 길을. 참. 만약 제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래. 예. 여기 있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이상하다. 여긴 아까 거기잖아. 안 되겠다. 200기경 피상천! 뭐야. 아무리 가도 제 자리잖아. 아무리 가도 제 자리네. 다녀왔는가? 예? 그게? 못 갔구만. 그게 아니라요. 약속을 못 지켰으니 죽어야겠다. 정말로 죽이시려고요? 남아 이런 중천금!